자,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신디케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다수가 돼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 자, 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 자, 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개발업자에서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 전문성을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결합을 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두 가지를 결합한, 자, 이두 가지를 이 결합한 이 투자자의 이 집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은요, 이 개발 사업을 할때 투자자들이 직접 자금을 대요. 그래서 간접 투자가 아닙니다. 니츠는 간접 투자지만 이거는 우리 직접 투자다. 직접 투자 방식이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는 이 지분 금융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유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습니다.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요. 망하면 그돈 날리는 것만 돼요. 그래서 이 유한 책임 사원을 우리는 수동적 투자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개발업자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회사를 조직을 하고 또뭐 한다?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유한에 해라 무한대로 져요. 무한 책임 사원이다.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자,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이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만은 이자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무슨 수익? 배당 수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자체가 신디케이터가 돼요. 신디케이터가 되는데 이때 신디케이터로서는 개발 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 회사일 수도 있고 니즈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 신디케이터란 용어 나오죠. 중간에 신디케이션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결성된 신디케이션의 운영 관리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말한다는 그러한 신디케이터입니다. 신디케이터. 자, 그래서 신디케이터라는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미국에서는 미국 요 무한 책임 사원은 여기에 수동적에 대해서 여기는 능동적,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능동적 투자자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이 대표적인 형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이두 가지를 결합한. 이 파트너십은 뭐죠? 파트너십은 이 기업의 형태로 번역을 하면은 합자회사라고 번역을 해요. 합자회사.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이 자금, 투자한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개별 모집을 합니다. 사모 방식의 개별 모집을 하고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우리는 공모 방식에 있어서의 공개 모집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투자자가 31명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공모 방식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규제를 많이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신디케이션 봤고요. 그 415페이지 보시면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은 여기에 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많아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걸 약으로 뭐죠? PF,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뭐 PF란 용어가 많이 우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PF. 자, 그러면은 PF인데 파이낸싱은 금융으로 번역해요. 금융. 그럼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말이죠. 프로젝트 금융인데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란 걸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업주는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했더니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사업주는 출자를 하겠죠. 개발 사업을 위해서. 출자를 해서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특수법인. 이때 이 특수법인은 사업주와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뭐를 위해서? 개발. 미국에서는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입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고속도로 개발 사업, 전철 개발 사업 뭐 많죠. 특정 프로젝트, 특정 단일 사업인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이 단일 사업인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우선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요. 공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하죠? 이 미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하죠. 자, 미래의 이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누구?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서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요.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를 우리 금융기관에 인수하려면은 수익성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계속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회사채를 대주단이 인수하는데 한 은행이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이 A은행이 주 간사은행이 되면서 다른 은행들과 공동으로 회사채를 뭐 한다? 인수를 해. 이렇게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이 전략을 우린 전문 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해. 신디케이션 론인데 론은 대출이거든요.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주단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서 이 대출해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요 이자가 또 작년에 출제를 했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가 여기서 4%면 요건 한 12, 3% 상당히 높아요. 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상당히 위험이 높아요. 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이 사업이 성공하면은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로 받으니까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미래에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이 현금 흐름이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데, 만약에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대주단은 어떻게 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업주에게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치? 비대칭성을
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B 소극 금융 시험에 벌써 네번 출제했었죠. 작년에 나왔고 비소극 금융으로 원칙을 한대. 현실적으로는 이 개발 사업의 일정 부분 보증하죠.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 소극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19회 나오고 한네번 나왔어요. 또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는 관계없이 자금을 더 조달해서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요거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만 위험을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우리는 보증을 요구하기도 해요.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국채 사업일 경우엔 정부 등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해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주단은 또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그러니까 출자를 더 많이 해라. 또 누구? 사업주 보고 출자를 더 많이 하라. 그래서 위험을 더 낮추기도 합니다. 또 대출 심사 조건도 뭐 한다? 강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강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주먹구구식 대출하니까 저축은행 다 부도난 거예요. 사태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대주단은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금은 누가 관리해? 작년 정담으로 그러냐? 자금을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사업주가 자체 계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둔다? 별도에 뭐를 둬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요. 별도의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 우리는 관리 계좌 에스크로우 계정은 위탁 관리 계좌를 둬서 여기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죠. 여기서 자금을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프로젝트 시행에서의 자체 계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진짜 어떻게 돼요? 유망하다. 에? 그러면은 대출자 입장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우리는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15페이지에 조인트 벤처가 나오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은 특정 목적의 벤처 사업을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연인이나 법인의 결합체로 구성된 공동 벤처 회사인데 그래서 소수죠. 이건 다수가 아닙니다.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다수지만 이건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거든요. 원래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프로젝트 신디케이션보다 우리나라는 뭐 PF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자주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453페이지에 최유효 융이죠.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행위의 기준이 되고, 우리 여러 가지 토지의 대안적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 최유효 이용이죠. 자, 최유효 이용은 상당히 일반 상품에는 없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을 이걸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아 이 통상의 이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전문가가 아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용이 아니라 뭐죠? 우리는 통상의 이용 능력.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 집약도 한번 볼까요? 토지용의 집약도. 자, 45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도는 뭐 우리 지대이론에서도 중요한 용어잖아요. 이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이 크기를 집약도인데,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은 농촌에서의 토지용을 의미하는 조방적 토지용이라고 하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은 도시에서의 토지용을 주로 말하죠. 그래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집약 한계라는 것은 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이 투입되는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의 집약도인데, 자, 한계 비용은 뭐죠?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드느냐, 얼마나 변하느냐. 이건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하는데 총 수입은 얼마나 변하냐.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윤이 뭐가 된다? 극대화가 돼. 이윤 극대화 수준의 집약도, 또는 이 상태를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 무슨 상태? 최유효 이용의 상태다. 자, 그리고 조방 한계는 최적 조건 하에서도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는 경우의 집약도를 말하는데, 이 총수입과 총비용이 서로 같아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손익, 우리가 분기점 수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손익 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집약도. 자, 도시 스프롤이 또 가끔 나오죠. 자, 도시 스프롤 형상은 뭐냐? 스프롤은 뭐예요? 확산이거든요. 도시 스프롤 형상하면 도시가 확산. 도시는 외곽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형상하면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인데,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여러분, 질서 정연한 개발이 아니야. 무질서하고 또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라 주목 구구식에 필요에 따라 개발해요. 무계획적이야. 또 규칙적인 개발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개발이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이야. 이 결과 나타나는 게 난개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은요, 주거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해요. 그리고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괴리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확산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집가의 수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하고, 그 밀도 수준은 또 이것도 합리적인 밀도 수준 이하를 말하죠. 합리적인 밀도 수준이야. 그래서 도시 이 스프롤의 유형을 보면은
합리적인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고, 또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을 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또 저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고, 또 우리 전철 저 우리 일상할 때 보면요, 이렇게 도시 중간중간에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빈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되는 이 형상을 우리는 개구리 뛰기 개발이라는 게지. 개구리 뛰기 개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뭐 우리 요즘 뭐 서부 간선도로, 뭐 남부 간선도로, 북부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외곽으로 도시는 마다 그죠? 간선도로를 따라서 교회로 확산되는 현상, 스프롤의 유형이에요. 자, 스프롤의 유형에 관련된 용어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439페이지에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입니다.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보게 되면은, 자, 공적 주체를 공공개발 주체라고 해요. 제1섹터라고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에 의한 개발,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개발공사 이런 것은 공사 부문이죠. 그건 공적 주체입니다. 그리고 사적 주체를 민간개발 주체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 주택 건설 사업자가 여기 되고, 제3섹터란 게 있죠. 제3섹터는요, 우리는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이용을 하고, 또 공공은 뭐를? 인허가, 행정적 측면에서 인허가를 담당을 해서 공공,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부동산 개발의 주체.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459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과정인데 누구 얘기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월포드 얘기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월포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당연히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월포드의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가 월포드 내용 중에서 개발 과정이죠. 개발 과정. 작년에는요, 개발 과정 이 단계 순서를 물었는데, 두번 출제했거든. CBA 26회 시험 순서 두번 출제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 위치시킬 것인가,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죠. 자, 19회 시험, 23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을 할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뭘로? 우리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전에 미리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검토해 보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수익성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개발하죠.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죠. 부지 구입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지를 했으니까 타당성,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야죠.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여러분이 설계, 시공 가능하냐, 기술적 타당성 분석, 또 토지 이용 규제, 지역 주거제 어떻게 돼요? 또 맞느냐, 법률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겠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출제를 두번 출제한 게 있죠. 뭐를 출제했냐면 요걸 출제했거든요.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 업자에 따라서 그 개발 사업이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두번 출제했어. 그 질문은 왜냐하면은 개발 업자마다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무슨 단계?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뭐다? 건설 단계.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서 일곱 번째 뭐또 21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무슨 단계? 마케팅 단계. 마케팅 단계는 뭐죠? 우리는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 근데 개발 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는 뭐에 달려있다? 그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렸는데, 이 용어 자주 나오죠.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죠.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이 가능성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가능성이 없으면 실패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개발 사업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공실률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초기 상태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단계.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게 옛날 저희들은 대학교 다닐 때가 대형 컴퓨터, 우리 개인 PC가 없을 시대인데, 그때는 우리가 리포트 쓸 때는 뭐쓴줄 아세요? 예? 리포트 용지, 요거 자필로 쓰잖아.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예? 데모를 우리 많이를 했어. 우린 1년 내내 데모했어. 뭐, 한달 수업, 1년 동안 한달 수업 받지도 못했어. 뭐, 데모 시대인데, 우리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죽인 줄 알았는데, 리포트를 했는데, 야, 이 컴퓨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글씨를 써야 되는데 리포트 용지 최소 30장 하니까 이게 엄청 아파요. 30장. 근데 그게 6과목이면 여기 몇 장을 써야 돼.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뭐 쓰는 건 괜찮아. 또 생각하고 논문형도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걸 또 양이 많을수록 점수를 잘 줘. 30장 적으면 점수를 안 줘. 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컴퓨터 있으면 뭐야 요즘 얼마나 편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배운 이제 책들이 아니야. 이제는 뭐냐 이마케팅이라는 게막 나오네. 마케팅이요 이제는 TV로 인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로 인한 마케팅이야. 여러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우리 소비 주계층을 봤더니 뭐다 TV를 보고 구매를 안 해요. 뭐를 한다?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구매해. 광고가 많은 거예요. 효과가 엄청 커. 그럼 부동산도 뭐를 해야 돼요? 광고하면은 TV 광고 해야 돼? 아니야. TV 광고를 하면 안 돼. 인터넷 광고를 해야 돼. 이제 다음 뭐 네이버. 우리는 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로 많이 하는데 네이버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네이버를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뭐를 해요? 우리는 수평인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를 해? 입체로 보잖아요. 내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가 현실감 있게 보고 확인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우리가 마케팅,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뭐라 그뭐 하더라? 무슨 광고 하면은요. 자기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광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부동산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마케팅 단계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성 마케팅을 잘해야 되잖아. 자, 그리고 월포드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월포드 작년에도 또 출제했는데요.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있죠.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우리는 내포되는데 이세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크게
법률적 위험, 우리가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이렇게 보죠. 자,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공법적 측면에서 나타나느냐. 공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위험은 이 토지 이용 규제인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사법적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이 소유권 관계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23회와 27회 출제된 게 똑같았어요. 뭐가 출제됐냐 그럼요. 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출제를 두번 했어요.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자, 시장 위험은 또 22회 시험에 개념을 물었거든요. 이 어떻게 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 업자에게 지우는 부담. 이걸 또 22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시장 위험에는 여러분이 시장 연구란 게 있거든요. 시장 연구는 특정이죠. 여기는 특정.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하는 거고, 또 시장성 연구라는 건또 뭐가 나오죠? 여기는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 시장성, 시장 다릅니다, 용어. 그래서 구별해 두는데, 자, 여러분, 완공률 100%. 완공률 100%갈 수록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부동산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데, 그럼 개발 사업 초기에서는 위험이 매수자 입장에서 높으니까 높은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낮게 나타나죠. 자, 이 시장 위험에서 분석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 있는데, 자,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자, 이때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두번 출제했었죠.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두번 출제를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두겠죠. 19회, 23회 시험 두번 출제했고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시장에서의 오염은 점점 줄어든다. 비용 위험. 흡수율 분석 개념은 또 25회 또 출제했었죠. 비용 위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발생을 하면 임금이나 각종 건축비가 오르거든요. 또 공사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데, 공사 기간, 개발 기간, 뭐 공기라고도 하죠. 개발 기간이 길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개발 기간, 공사 기간이 길수록 뭐는 커진다. 우리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죠.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커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험에 세개또다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또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출제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월포드는 지금 세 가지인데 두 가지 배웠습니다. 또 하나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465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